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찬일 악단은 현인 그 시절 그 노래, 에, 현인 가요제 서편 이상으로 우리 영원한 동반자죠. 전석 우리 악단. 박찬일 씨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여러분? 네. 박씨 집안이지만 박찬일 씨 예배도 강원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한국 사람이고 어머님이 서울 사람. 맞지? 네. 진행을 계속해서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풍부한 가창력, 가요계 카리스마, 이제 국민 가수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안동역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날 보고 태클 걸지 말래네. 네, 진성 씨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주인의 사실 오늘은 우리 연주인들 여러분들께서 또 선배님들 그리고 아저씨 이런 어르신들께서 사실 오늘 하루 좀 즐기신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가수들이 사실 굉장히 좀 빛이 나고 아직까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가지고 현역에서는 이제 물러나셨지만 그래도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얼굴을 뵈면 굉장히 인생을 잘 살아오셨다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 노래 그 신곡 안동역에서 제가 오전에도 안동을 갔다 왔는데 이 노래 하나로 안동에 제가 명예시민이 되었고 안동을 그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아침에 제가 그 시장님을 뵙고 왔는데 너무나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겸손하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동역에서
야. 네, 이제 사적으로는 동생이고 또 이제 형인데 예, 댓글을 걸지만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또 벌써 10년 이상 훌쩍 지났어.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이제 안동역으로. 근데 안동역을 진상이 부른 건 난 몰랐어. 형은 몰랐는데 석현 이사장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게 딱 보니까 김명불 작사 노래 진상 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드디어 우리 갈비 스타가 됐대. 떴다. 네. 근데 너무 맛있게 부른다 노래를. 너무 맛깔스러운 저 박수 이럴 때 한번 치셔야 되지만 시원 작아 박수가 본의 박수는 15초가 나와야 돼. 기본 박수 15초 박수가 나와야 돼. 1초 5초 10초 15초 중간에 뭘로 개인적으로 이 노래는 우리 저 LLP 이사장님이시로 좋아해요. 석현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예, 어디를 가시더라도 저하고 하루에 전화 통화를 최하 세 번을 합니다. 진성아 시작이다. 진성아 8시에 오늘 노래방 갈 일이다. 오늘 3차로 11시에 또 갈 수 있어. 11시에 가면 또 안동역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잘 참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들은 한 곡 더 이번에 뭘 만들고 니메네 꾸란 노래인데 아니 이 노래는 저 가요와 민요가 이렇게 접목이 된 노래인데 네 알아 나도 예 저의 색깔이 이렇게 퓨전인데 니메네 꿀 부르려고 그랬던 거지 그게 아니고 연주의 난영을 여러분들이 진성이 목소리 듣고 싶은 곡은 무슨 곡이냐? 예. 니메네 꿀. 아 그렇습니까? 박수.
이정입니다. 아, 우리 이제 가요, 대중가요와 민요, 백산 노래, 님의 등불, 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것은